과거 연쇄살인범이었지만 지금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병수역의 설경구. 우연히 접촉사고로 만나게 된 남자 태주에게서 자신과 같은 눈빛을 발견하고 그 역시 살인자임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 지역의 경찰, 아무도 병수의 말을 들어주지 않죠. 병수의 주변을 떠나지 않는 태주. 병수는 혼자 태주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록하고 쫓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기억은 혼란스러워지기만 합니다. 다시 시작된 연쇄살인사건. 누구의 기억을 믿어야 할까요?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입니다. 영화 세븐데이즈와 용의자의 원신영 감독이 김영하 작가의 베스트셀러 살인자의 기억법으로 극장가를 찾았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살인범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소재인데요. 여기에 믿고 보는 배우 설경구까지 합세해서 그 기대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은 영화의 줄거리를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말 그대로 연쇄살인범이었던 병수가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접촉사고를 통해서 태주를 마주치게 되죠. 그 순간 살인범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느낌으로 말이죠. 자신을 경계하는 병수를 또 역으로 경계하는 태주. 병수의 딸 은희의 곁을 맴돌기 시작하면서 병수의 목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억들이 과연 실제인지 아니면 병수의 망상인지라는 겁니다. 의문에 의문이 계속되는 살인자의 기억법. 과연 누가 살인범인지, 비밀은 무엇인지, 영화가 계속될수록 미궁으로 빠지게 되죠. 자, 줄거리 어떤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즐거운 영화 관람을 위해서 스포는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고 보면 좋을 영화의 관람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관람 포인트, 소설과 영화의 비교입니다. 갑작스러운 추돌 사고로 당황한 김병수. 차문을 열고 나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앞차 트렁크 앞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람의 피임을 눈치채죠. 서로가 살인범임을 직감하고 의심하는 이 모습. 바로 여기까지의 설정이 영화와 소설의 동일한 점입니다. 10일 저녁 6시 45분. 애월 3거리에서 접촉사고, 차량 번호 20-8588 은색 소나타. 저놈은 살인자다.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영상을 지배하는 것, 바로 배우 설경구의 연기입니다. 냉기가 느껴지는 눈빛, 살 떨리는 얼굴 경련, 소름 끼치는 그의 내레이션. 살인이 아니다. 정서라고 하자. 세 번째 관람 포인트, 그게 웃음과 긴장감을 배가시켜주는 배우들의 등장입니다. 소설에서는 없는 인물인 파출소 소장 역의 오달수. 그가 가진 특유의 모습이 때론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이듯 그의 웃음 뒤에 찾아올 공포가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영화 속 단연 눈에 띄는 모습, 바로 배우들입니다. 기존에 보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게 헬쓱해진 모습의 설경구. 또 제법 살이 오른 것 같은 김남길의 모습이죠. 영화를 제작하면서 감독과 배우들은 어떻게 하면 캐릭터의 느낌을 좀 더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됐고 체중으로 그 모습들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배우와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과 또 이유,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들어보죠. 분장은 배우가 완성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늙을게요, 그랬어요. 병수가 돼가지고 나타나시면 팍 늙어가지고. 오아시스에 버금가는 살을 빼지 않았나. 두 시간 정도 새벽에 줄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정신적으로 이기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하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라는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손도 살이 빠질 정도로 살을 엄청 많이 뺐다는 거, 뭐 수분 조절까지 다 해가면서 그렇게 6개월을 버티셨어요. 저한테는 정말 신이자 신.
14kg를 더 찌었었을 때라서 경구형님도 그런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경구형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줄넘기 하시면 살을 계속 빼고 계셨고 저는 계속 옆에서 뭘 먹어대고 있었고 김남길 씨 캐릭터 때문에 이 영화가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해지기 때문에 은희는 형수에게 남은 유일한 존재로서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많은 사랑을 받지만 가면 갈수록 아빠가 연쇄 살인범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설인이라는 친구는 그걸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런 감정을 표현을 해요. 아버지의 지독한 폭력으로 결국 첫 번째 살인을 하게 되는 병수. 그에게 살인은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청소하는 것. 그리고 나타난 그의 적이자 또 다른 살인자 태주. 사냥을 즐기는 사냥꾼인지 병수의 잘못된 기억과 망상 속에 그저 그런 평범한 순경일 뿐인지 반전에 반전이 거듭될수록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기억보다 무서운 몸의 습관. 당신의 기억을 믿지 마라. 살인자의 기억법입니다.